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오늘 눈물의 재고떨이 시리즈는 SUV입니다. 그냥 SUV 말고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SUV 시리즈입니다. 요즘 최고로 인기 많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SUV부터 100만 원대 SUV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대 SUV인데 무려 시세보다 3,400만 원 정도 저렴한 SUV도 있습니다. 1000만 원대에서 3,400이면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됩니다. 지금은 가격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시세를 좀 망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서 눈물의 재고떨이 시리즈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시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분위기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정말 가격 메리트 있는 차량들이 가격이 혹시라도 올라가기 전에 빨리 연락 주시고요. 가성비 SUV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물의 재고떨이 시리즈 인기 많은 SUV 편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차량 더뉴 산타페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22년식 62,000km 3,490만원.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산타페 신형이 나왔는데요. 산타페 신형 예뻐요? 그 차가 많이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결코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차는 완벽한 디자인이죠. 더뉴 산타페. 네, 산타페 TM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신형 산타페가 사소한 결함 이야기가 좀 있고 그 무엇보다 그 디자인, 뒷모습이 특히나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더뉴 산타페 중고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십니다. 더뉴 산타페의 가장 큰 장점은 후기형 모델이라는 거죠. 페이스리프트 모델, 후기형 모델들은 단점들, 뭐 고장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장점들도 같이 갖고 나옵니다. 얘가 지금 조금 먼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이뻐 보이는데 어차피 저희가 광택은 다 해놓은 차량이고 구매하시기 전에 세차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지판이 조금 있지만 요 다크그레이 색상 인기 많은 색상이고요. 아 실내 미쳤다. 너무 예쁘죠? 캘리그래피 가장 높은 등급답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알아보셔서 시세를 파악하신 분들께서는 어? 2연식에 이 옵션인데 이 가격이라고? 왜 이렇게 싸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가격은 1.6 하이브리드 2륜 캘리그래피 등급 중에서 전국 최저 가격 확인했고요. 얘보다 10만원 저렴한 차가 있긴 있었거든요. 비슷한 건데 근데 걔는 썬루프가 없었어요. 연식이랑 주행거리도 얘보다 조금 뒤지고 이 차량은 캘리그래피답게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5만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135만원,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플러스 LED 룸램프 115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차 가격보다는 무려 10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고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옵션이 다 있는 요즘 차의 연비 좋은 가솔린 하이브리드 SUV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차입니다. 디자인도 예쁘죠. 빨리 연락주세요. 지금 살짝 뒤로 가고 있는데 엄청 조용하죠. 전기차 같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얘는 하이브리드니까. 뒤쳐서 커튼에다가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위에 개방감 기가 막히죠? 와 이거 안 찍으면 서운할 뻔했네. 여기도 LED 달려 있고요. 여기 매트 시공을 다 해놓으셨어요. 차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제 방보다 더 깨끗해요. 아 이거 차 주차 원격으로 빼주는 거 있네요. 옵션 좋다 진짜. 다음 차는 QM6입니다. 그냥 QM6 아니고 더뉴 QM6. 완벽한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을 하세요. 얘는 중고차로서 완벽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흠이. 예를 들어서 중고차다 보니까 그 전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뭐 경미한 거라도 보험 이력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차 사십시오. 얘는 보험 이력 0원, 소유자 변경 없음, 무칠, 무교환, 무판금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무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QM6 LPG 리뷰했던 영상에 나온 차량이고요. 그때보다 제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LPG 알리 등급으로서 옵션도 괜찮고 전 소유주분께서는 여성분이셨고요. 혼자 타셨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 발판 눈에 들어오고요. 커튼을 앞자리 뒷자리 다 달아놨어요. QM6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 S링크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얘는 진짜 엔진 미션이 정말 전국에 있는 QM6에서 가장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다 모아놓고 엔진 미션 누가 좋은지
뭐 결혼은 시합 있어요. 저 이거 나갑니다. 출전합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 전차주분께서 굉장히 성격이 좋으셨거든요. 차를 정말 너무 관리를 잘하셨어요. 얘는 컨디션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요. 정비도 많이 봤거든요. 쇼겁 쇼바, 로우암, 등속 조인트, 컴프레셔 전부 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력이 남아 있고요. 썬팅도 솔라가드, 자외선 차단 잘 되는 걸로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르노 매장 가셔서 신차를 구매하시더라도 얘랑 똑같은 거 사셔야 돼요. 비싼 돈 주고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이거 사세요. 같은 모델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중고차 가격,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아, QM6가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SUV가 필요하신 분들, 가성비 하나는 진짜 제대로, 더군다나 얘는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한 LPG의 장점은 조용하다는 거. 정말 훌륭한 차고 훌륭한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 있어요. 이건 중고차 딜러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희가 수많은 차를 팔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차를 팔기보다는 손님이 원하는 차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면서도 살짝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좀 별로인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들은 저희가 추천 안 해드려도 소비자가 원하셔서 사가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들은 저희가 100%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팔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차, 정말 안심되는 차, 구입하신 분이 바로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차 너무 좋다고 또 소개시켜드린다고. 그런 차가 이런 차예요. 딜러들도 정말 팔고 싶은 차.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저희 구독자분이 꼭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차 사가신 분은 정말 차 잘 사셨다는 소리를 하실 거고, 주변에 저희를 많이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그만큼 차 상태가 좋아요. 이거는 뭐 영상으로, 사진으로, 말로 설명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차는 이 동급에 나와 있는 이 QM6 LPG 비슷한 급의 비슷한 가격대 차 중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도 보세요. 키도 이렇게 주셨어요, 차주분께서. 그리고 이 차 파시면서 좋은 분께 드리라고 밥도 사주시고, 정말 주인만큼 좋은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코나 1.6 디젤 모던 테크 차량입니다. 18년 2월식이고 87,000km, 가격은 1,340만원입니다. 국산차랑 수입차랑 가장 큰 차이가 핸들링이랑 그 스포티한 주행 질감이거든요. 수입차는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사실 국산차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나는 달라요. 코나는 탄탄한 주행 질감과 민첩한 핸들링이 너무 일품이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예쁜 소형 SUV고요. 실용적이고 주행 질감이 좋아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소형 SUV 중에서는 트렁크 공간이 제일 커 보이고요. 시트가 6대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박 가능하죠. 얘는 다른 소형 SUV들과는 다르게 옵션이 꽉 차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왼쪽 무릎 위에 버튼 꽉 차 있죠. 야, 이것까지 있다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네, 보이십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주행 보조 옵션이 들어간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도 기본 적용돼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있네요. 스마트 키 당연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후방 카메라가 왜 하늘 보고 있지? 아, 트렁크를 열어놨구나. 비교적 깔끔한 관리 상태고, 얘도 여기에 비닐을 안 뜯으셨네. 뒷좌석은 거의 안 태우신 것 같습니다. 코나 18년식 모던테크 전국 최저가라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하려고 알아보다가, 아, 얘보다 좀 더 싼 게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아, 근데 그 가격이면은 아 너무 망하는 가격인데, 제가 힘든 가격인데 라고 봤는데, 그 차는 색깔이 얘보다 떨어지고요. 얘는 G색이잖아요. 걔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차들이고, 현대 스마트 센스 포함 내비게이션 하이패스에서 170만 원 정도의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최저가는 아니라도 얘가 이 옵션이라든지 색깔적으로 요 급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인성도 좋고 내비게이션 연동돼서 편리하네요. 네, 아기자기하고 예쁜 코너입니다. 차가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 중에서 아마 연비는 제일 좋지 않을까. 기름값 걱정하기 싫으신 분들은 코너입니다. 쌍용 베리뉴 티볼리 1.5 가솔린 V5 모델입니다. 2020년형 28,000km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만 들어갔습니다. 가격은 1,390만원. 지금 이 가격에 사시면 300에서 400만원 정도 싸게 사시는 겁니다. 빨간색 차 말고, 그리고 사고차 말고, 이 연식의 이 키로수, 이 등급, 이 옵션 대비 무조건 전국 최저가입니다. 원래 이 차량은 이 가격에 팔 생각도 없었고 여기 재고떨이 시리즈에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묶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티볼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고요. 이 가격에 파는 거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연락 주세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차로 유지, 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구나. 옵션이 아주 괜찮은 게 장점입니다. 보시면 이런데 비닐도 안 뜯었고 뒷좌석은 아무도 안 턴 것 같아요. 그냥 새거 새거 합니다. 이런 스티커도 안 뜯었네요. 신차급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 요즘 인기 많은 소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 티볼리의 가장 큰 장점, 일단 이거 가격적인 메리트. 2연식의 2kg인데 이 가격이다. 거의 뭐 1000만원 초반대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 옵션에 정말 예쁜 디자인,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소형 SUV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 공간, 그리고 6대4 폴딩 시트로 차박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 경차 사지 마시고 경차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고 옵션 좋고 튼튼한 소형 SUV 티볼리, 그냥 티볼리 아닙니다. Very new 티볼리입니다. 요거 구입하세요. 저 같으면은 캐스퍼나 레이, 그게 더 비싸거든요. 얘보다 안 사고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첫차 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박 하시고 싶으신 분들 바로 연락주세요. 쌍용차 잔고장 많지 않냐, 고장나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오래된 차들이고요. 이 연식의 2kg는 괜찮습니다. 네, 눈물의 재고떨이 시리즈 마지막 차량, 100만원대 SUV입니다. 100만원대 SUV라고 하니까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0만원대? 199만원이겠지. 아니면 190만원? 땡! 틀렸습니다. 180만원. 아, 이게 이 정도 가격대는요, 10만원도 좀 큰 차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팔리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대 SUV 투싼입니다. 예전에 이효리 누나가 광고하던 그 CM송, 하여튼 뭐 신나는 거 있어요, 그 투싼. 과거에 정말 인기 많았던 SUV이고요. 얘는 5등급 조기 폐차 대상 아닙니다. 4등급이에요 그래서 DPF 의무화 장착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몇 년 안에 법이 또 바뀌어서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얘가 조기 폐차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더 땡큐. 왜냐?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들은 좋은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렴한 차예요. 내가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 연비 좋은 디젤 차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SUV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필요한 저렴한 차량이지 이게 엄청 좋은 차는 아닙니다. 엔진 소리는 나쁘지 않네요. 열선도 불 두 개 다 들어오고. 자, 되나? 따뜻합니다. 뒷타이어 상태 괜찮고요. 일단은 얘는 외관이 뭐 심하게 뭐 부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앞타이어는 갈았으면 좋겠다. 뭐 지금 탈 수 있는데 금방 갈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100만 원대지만 그래도 외관 깨끗한 게 좀 장점이고요. 크게 뭐 부식 같은 게 안 보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여기 조금 안 좋네. 완벽할 순 없습니다. 여기도 누가 주먹으로 때렸어. 이 정도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경 많이 안 쓰고 타다가 나중에 조기 폐차 대상 돼서 지원금 받으면은 돈을 오히려 벌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에 찹니다. 얘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차량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100% 완벽한 차가 없어요. 뭐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가격 메리트 있는 차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QM6는 전국에서 가장 좋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는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품질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예스카로 오세요. 저희가 정말 잘합니다. 수도권에서 수많은 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잘 골라서 검수까지 꼼꼼하게 하고 서류적으로 문제없이 완벽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저희 직영 카센터에서 한 번 더 출고 전 검수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구매하시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더 좋은 중고차, 더 좋은 중고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를 책임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 끝나니까 오늘도 역시 깜깜한 밤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중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 차는 정말 궁금하다, 이 차는 리뷰해주는 사람이 없다, 리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차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